우리 주변에는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지는 소외 이웃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들에게 어떻게 온기를 전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120년 전 마로덕 선교사가 세운 산골교회가 허름하게 방치되고 있던 가운데 한 목회자가 부임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CTS 기독교TV가 창사 24주년을 기념해 25주년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풍성한 축하와 소망이 함께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제1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대표의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를, 신임 이사장에는 대전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의 51대 대표회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새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순복음 서울 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를 만나봤습니다.